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한 달도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생방송 진행되는 동안에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아침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남은 하루도 성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투자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교육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는 동반으로 상승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5월 국내 실물지표가 모두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고 중국의 6월 제조업 PMI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부진하며 국내 반도체주들은 약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14.66%, 코스닥은 27.8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5월 PCE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직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보다 크게 내리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주요 빅테크주들 위주로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특히 애플이 이날 2%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조 달러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전후의 상승률로 마쳤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마감 기준으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다우산업지수는 4%,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6%, 32%가량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의 상반기 상승률은 1983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이어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의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일 아침 두 종목씩 바로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포착해 주신 10종목의 누적 상승률이 총 40%를 넘어가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월요일 아침에 포착해주신 넥슨게임즈 4%, 그리고 화요일에 잡아주신 재건주 SI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자릿수 넘는 누적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8일 수요일 아침에 잡아주신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단 2거래일 만에 저희 2차 목표가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KG이니시스와 LG노텍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말 동안 또 저희가 월요일 아침 시초가 바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인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새로운 투자 계획 좀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과 개장 직후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좀 집중해 보시면 저 우리 밀키트처럼 조금 더 간편하고 손쉽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종목 두 종목 준비해 두셨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좀 잘 쉬고 오셨을까요? 예, 주말에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에너지 충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주말에도 노란 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종 투자 정보나 새롭게 이렇게 따끈하게 시장에 올라오는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좀 시사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릴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실하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주말 동안에도 지난주에 미리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좀 더 이번 주 계획 세우기가 용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PCE 가격지수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 시장에서 좀 반기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또 글로벌 시장 분석 누구보다 잘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인사와 소개 들어보고 또 우리 시장 분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 저희가 전문가님 처음에 이렇게 브리핑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은 그날 시장에서 갈 수 있는 테마 섹터들을 좀 유추해 보기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또 관련된 종목들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우선은 저희 시장 브리핑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시장, 미국 시장 지난주 증시 상당히 우리가 혼잡했죠. 예, 숨고르기 장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미 증시 자체적인 이 건전성이나 뭐 배경이나 뭐 나스닥 그리고 현재 애플,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과 애플의 목표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엔비디아 또한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으로 이 목표가를 $475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AI에 대한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빅테크 주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슬슬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현재 고점 논란입니다. 네, 이 애플이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맞아요. 그리고 이 나스닥이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지 여전히 금리는 높은 레벨인데 어떻게 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수 자체적인 레벨을 좀 제한시키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이 상승 랠리에 대한 근거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배경은 뭐 앞에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이 PC 지표에 대한 현재 성장성 PC 지표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 지난 연도 작년 대비 뭐 전월 대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전히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촉진시킬지에 대한 이슈는 아직 의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빅테크주들 그리고 주요 실적 2분기 가이던스가 현재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은 현재 주요 종목들, 주요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현재 밸류에이션에 좀 의거하지 않나 향후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단순하게 기대감이나 이런 뭐 지표들로 연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지금 현재 뭐 고용이나 현재 경기에 대한 성장이 의구심으로 바뀔 때 이 내용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매크로상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세는 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자체가 나스닥 그리고 이제 미증시, 국내 증시, 중국 증시
전부 상이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앞서서 시장별로 그리고 우리가 종목별로 산업별로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구상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상이하게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날 장중 에코프로가 이제 CB 공시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5,200억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차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시장의 이 분위기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에코프로 형제들 그룹주들은 현재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건 현재 시장에 다시 재반등 요인으로 코스닥 시장과 2차 전지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시점에서 아주 만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 흐름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비롯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애플 이런 대형 빅테크주들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추가적인 코스피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IDM 이런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재 수급이 현재 방어적으로 나올지 아님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어 금요일날 실적 발표 이슈를 이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런 여부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종목별, 시장별, 산업별로 좀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내용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LG 그룹주들 또한 이런 빅 이벤트를 현재 시장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이 배경 또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분석을 하고 좀 이어가면서 초점을 섹터별 산업별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며 오늘 오전 아침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선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혼조세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 저희가 테마나 좀 섹터를 보더라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테마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좀 이슈성에 의해서 돌고 도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저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AI,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봐야겠고 거기엔 또 개별 실적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혼자서 이 이슈들 다 체크하고 분석을 하고 개별 종목까지 발굴하시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종목 종목명과 또 개장 직후에 차트상 위치까지 잡아주고 계시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는 방송 생방송 진행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그냥 스캔만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시장 얘기 어렵지 않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받아가셨고요. 또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 시장에서 체크해 볼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 매일 아침 도와주시고 있지만은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우리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분석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 들어봤고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와 섹터, 종목까지 전문가님께서 주말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 전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와 함께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될 이유, 재무제표까지 항상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개장 직후에 시초가 바로 같이 노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까지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섹터가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저희가 네. 앞서서 실적 얘기를 했지만은 우선 지난주에 움직였던 우리 테마가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맞습니다. 기아 뭐 너무나 호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부품 쪽이 움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도 역시나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앞서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현재 잘 나가죠. 네. 지금 현재 일본 아주 가속을 그냥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혼다 그룹주들 전부 제쳐버리고 지금 현대차의 독주가 글로벌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고객사들도 한층 밸류가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자, 오늘 설명해드릴 종목,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삼보 모터스입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대차 부품 고객사. 지금 현재 현대차 부품 고객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현대차 부품 고객사라고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순한 배경 성장으로 이야기 드릴 만한 종목이면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찾아뵙지 않죠. 네, 제가 부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주들이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월 만에 무역 흑자, 이 내용들에는 현재 자동차가 주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동반돼서 지금 현재 전기차 중심 그리고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으로도 긍정적인 수출, 이 무역 흑자를 이뤄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이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뭐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 현재 경쟁 상대로 지금 내비치고 있는 일본이나 그리고 독일 3사들, 경쟁사로 내비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현재 아웃퍼포먼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너무 좋은 이슈죠. 현대차 그룹주들의 성장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선제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이 베트남 1위 구치기에 현재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이란 국가는 원래 네. 일본의 이 현대차 그룹주를 제외하고 혼다 그리고 이 도요타 그룹주들이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와바리 같은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1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건 여전히 좀 긍정적인 향후 현대차 그룹주들의 발판이지 않나. 현재 네. 성장이 이렇게 가시화되게 보여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 영향력이 큰 국가가 아직까지는 이 아시아 쪽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전기차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뭐 아시아, 베트남 시장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도 전기차 시장이 발뻗고 나서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아시아권 국가들은 비교적 선진국 대비해서 탄소 절감에 대한 이 규제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 EU 쪽이나 뭐 현재 뭐 그린벨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의무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당연히 이 저렴한 전기차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니즈를 현대차, 기아차 그룹주들이 좀 잘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우리는 삼보 모터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대차 그룹주들에서 삼보 모터스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은 현재 플라스틱 파이프나 뭐 외장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내장재 역할을 지금 현재 주요
이 사업 부분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삼보 모터스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매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내연기관차 시대를 지나 지금 현재 전기차 시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 밸류에 이 제한적인 부분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삼보 모터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제한되는 어디까지나 내연기관차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자주 나오면서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을 이 상향시키는데 이런 제한적인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보 모터스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 그룹주와 3,560억 규모의 이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연기관차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의 성장성을 돌파해버리는 타파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그런 초점에서 우리 삼보 모터스도 앞으로 전기차 쪽에 우리 시장 확대를 기대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삼보 모터스가 현재 사업의 R&D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시점에서 이제 삼보 모터스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룹주, 전기차에 대한 사업 내용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보 모터스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한번 우리가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상에서도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출은 1조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재무제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 이런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R&D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유보율, 부채 비율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인 기업이죠. 이런 내용들과 지금 현재 뭐 배당도 이렇게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사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모멘텀이 부족할 뿐 주가에 이런 상승에 대한 밸류를 접목시킬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내연기관이라는 단순한 이 제한적인 걸림돌에서 이 모멘텀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현재 전기차 이슈를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보니 이전에 부진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삼보 모터스에 초점을 맞춰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삼보 모터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가속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잘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가 후속 주자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렇게 두 종목씩 아침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 종목에 지금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기업 재무까지 확인을 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윤수임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시기만 해도 지난주에 우리 밀키트 종목들처럼 한 주만에 우리 총 10종목의 수익률이 40%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종목들로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삼보 모터스. 자, 우리가 우선은 종목명과 이 기업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고요. 자세한 타점은 개장 직후에 이따 차트상 위치 보시면서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은 9시 20분에 저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전문가님과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 벌써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절반의 시간 여기서만 함께 하시면 아쉬우니까 오픈 채팅방 편하게 놀러 오셔서 그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루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우측 하단 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투자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삼보 모터스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여기 테마를 저희가 또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이고 삼보모터스 움직이면은 아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고 나면은 이 종목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오늘 종목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자 앵커님께 퀴즈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코스피 1위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2위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2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죠.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업, 두 개의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이 종목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의 실질적인 성장과 이 밸류에이션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두 너무 가지 좋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두 가지 프리미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 종목은 두 가지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실질적인 사업의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재무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아주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공개까지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화면 보시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자료면 보시면서 제가 타이틀을 크게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가 지금 현재 다시 살아나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또한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동진 세미캠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이유는 현재 일본의 반도체 재료, 반도체 소재주인 이 JSR이라는 주식이 공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현재 8.2조 원의 지금 전량 이렇게 공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JSR 그리고 동진 세미캠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풀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JSL이라는 기업이 현재 시장 가치 대비해서 35%가량 더 높게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지금 현재 그럼 동진 세미캠도 동일하게 35% 이상은 더 값어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타이틀로 지금 동진 세미캠의 매수세가 선제적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자, 일본의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이슈, 소재 국산화 이슈는 2019년에 한번 크게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았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 재료주, 반도체 소재주인 지금 JSR, 지금 현재 기업을 정부에서 공영화를 하겠다라는 건 지금 이 소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무기화를 하겠다. 정부에서 반도체 소재를 무기화를 하여 이 수출 제한이라든지 뭐 수출 뭐 지금 현재 뭐 국가들에 대해서 제한이나 규제를 뭐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이슈들로 현재 시장에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으로 이게 이슈가 단순하게 기업 간의 이슈가 아닌 하나의 국가의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구간이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최근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입 절차에 좀 규제가 풀렸다. 좀 이런 이슈로 최근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현재 풀렸다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들의 이 방향성이 좀 약세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내용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재화에 대한 이 소재를 지금 현재 공영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을 마냥 우리가 호재로만 바라볼 수 있지 악재로만 바라보거나 이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이슈로 리스크로 바라볼 만한 내용은 좀 아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반도체 관련주들 다음 화면에 보게 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반도체 주들의 지금 현재 고객사는 주로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D램 쪽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죠. D램 쪽 관련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메모리 쪽 시장에는 밸류가 좀 유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과 현재 반도체 메모리 중심으로 매수세는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 이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슈도 긍정적으로 매수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CNT 양극재, CNT 도전재라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 또한 실질적인 매출과 수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긍정적으로 매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으니 이런 두 가지 콜라보레이션 이런 기업들의 두 가지 이슈가 여전히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가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마지막 재무제표 분석까지 마치면서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는 분석의 종목의 분석을 마치도록 할 텐데 긍정적인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의 성장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률의 증가 이런 뭐 지금 현재 배당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넘쳐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재무가 자체적인 이 배경이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가 뭐 보조 지표로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도 여전히 호조적인 부분을 띄고 있다 보니 이런 기업은 지금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과감하게 들어오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오늘 동진 세미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동진 세미캠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가 좀 없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수혜도 받아볼 수 있고 2차 전지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종목 잡아놓는다면 그 테마가 순환이 되더라도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고 우리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진 세미캠에 대한 우리 차트상 위치까지도 이따가 전문가님께서 오늘 지금 시초가 공략해볼 수 있도록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남은 6시간 동안 오늘 하루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개장 직후에 저희가 목표가, 손절 라인, 매수 가능한 범위까지 다 잡아주고 계신데 그 이후에도 실시간 메시지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TV화면을 가깝게 가져대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여기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방이니까요. 편하게 놀러 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또 오늘장 마감하고 나서는 저희가 오전 시황 분석, 오후 시황 분석 그리고 내일의 시장 준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일 월요일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시장 열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분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 오늘은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도 오랜만에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 기세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4% 상승하면서 258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 0.9%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875포인트까지 현재 오른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한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280억 넘게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는 취업 분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종목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픈룰,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날도 강세로 마쳤지만 오늘 장에서도 현재 20%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주가가 18,72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 쪽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장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웹툰 관련 분야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개별 종목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은 DNC 미디어인데요. 오늘장 7.7% 끌어올리면서 17,61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자면 MSC가 현재 16% 두 자릿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식료품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식품 첨가물 신소재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설탕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MSC 관련된 흐름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맥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픈룰과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 상장된 전기차 부품업체인데요. 오늘장에서도 1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셀로메드도 오늘장 12% 가까운 급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관련해서 임상이 성공적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장 7월의 첫 거래의 시장 상황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타점까지 잡아보실 시간이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던 양지수 오늘장은 그래도 조금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또 개별 종목 잘 발굴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문가님 우선 삼보모터스는 보합권 내에서 조금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 약간 하락으로 돌리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타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자, 지금 현재 삼보모터스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 그리고 네. 한번 손절가, 목표가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가가 마이너스 음봉으로 출발을 했지만 양봉 전환에 지금 현재 성공하는 모습이고 삼보모터스는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인 이 지수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이 자동차 테마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방 흐름은 더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는 구간이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장중 대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7,500원 범위부터 시작해 7,250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라고 제공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슈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크호스 라인의 가장 중요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중심 캔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을 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매수세가 나타났고 지금 현재 그 매수세를 이탈하는 흔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지금 현재 자동차 그룹주들도 긍정적이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너무 좋고 이런 시점에서는 좀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매수간의 밴드 범위 내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자동차 섹터들이 크게 현재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섹터들이 매도세가 나타나지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을 그런 분위기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6,250원 구간 하단 라인 구간 정도는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그래도 가야 된다.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엔 추세의 이탈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보수적인 다크호스 상단 구간인 7,750원 구간 그리고 2차 상단 구간은 향후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자동차 테마들이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갔을 경우에 뭐 8,500원 구간까지 그리고 아주 만일 이런 3번 모터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증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 9,000원에서 뭐 10,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내에서 자리를 안착해주고 의미 있는 중심 캔들과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구간, 이전에 3번 모터스의 주가의 뭐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구간들 그리고 이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왔 던 구간들도 현재 매도세로 반영이 된 구간이에요. 이 물량을 누군가 담았다라는 거죠. 이 물량을 담았다라는 근거는 이전에는 자동차 테마들의 적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테마들의 밸류에이션과 뭐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이런 뭐 테마성 종목들의 일시적인 매수세는 들어왔을 뿐 순환매의 측면으로 들어왔을 뿐 이런 매수세들이 적극적인 상방 흐름으로 반영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캔들이 양봉을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 뭐 상승 흐름을 더 잡아준다라고 하면 향후 좀 긍정적으로 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7,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25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6,250원 구간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상단 구간인 7,75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8,000원 구간 3차 목표가는 이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분위기와 환경이다. 아주 만일 다크호스 2차 상단 라인 구간인 7,750원 구간을 안착을 했을 때 그 양봉을 유지해준다면 그 이상의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캔들 분석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삼보 모터스 저희 지금 차트상 위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장중에 거의 준상한가 기록을 하고 또 마감가도 한 22% 가까운 상승으로 마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얘기가 저는 되게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좀 고소공포증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 스림 전문가님께서 3부 모터스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현재 주가는 0.4% 정도 오르면서 7,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250원에서 7,500원 사이를 매수 가능한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손절라인 6,250원, 1차 목표가 7,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포착해드렸던 화승엔터프라이즈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1차 목표 라인과 2차 목표 라인을 정확히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격 분석 좋아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동진 세미캠도 오늘장 양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1% 미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크호스 1차 라인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크호스 1차 라인에 안착한 종목은 다크호스 2차 라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매수세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슈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과 수급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매수세가 지금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앞서 또 한 번에 들어온 중심 캔들을 이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을 한 번씩 살펴보자면 그 구간만큼은 유지를 해주고 그 라인 구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하단 라인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중심 캔들이 한번 이전에 앞선 중심 캔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구간 캔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지금 현재 하방 라인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가고 있다. 이런 구간들이 있죠.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 동진 세미캠도 한번 살펴보자면 다크호스 1차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뭐 4만 3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4만 2천 원 구간을 현재 다크호스 1차 라인을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설정을 하고 그 다크호스 지금 현재 2차 라인 정도는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을 했을 때 4만 6,500원 구간 그리고 이 손절가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중심 캔들의 매도세가 쉽게 나타나진 않는다. 아주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추세 이탈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38,0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런 매도세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추세 전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긍정적으로 지수의 상승과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서 쉽게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지금 현재 캔들을 보게 되시면 앞서 캔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에서 매도세로 반영되는 움직임은 마땅히 없습니다. 마땅히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작은 매물들이 나타날 뿐 이 매수세에 대한 우상향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죠. 제가 매수세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아주 불붙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형주들 내에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은 적극적인 공략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나. 지금 현재 2차전지 그리고 코스닥의 주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코스닥의 상승과 지금 현재 코스피 중심의 반도체, 이제 대형주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서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응에 적극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동진 세미캠 이 분석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차트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온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 수혜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장 현재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주가 4만 2천 원 부근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3만 8천 원 손절 라인만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송 이제 곧 마무리해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QR코드 제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붉은색 양봉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두 종목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올라올 수 있는 오늘의 밀키트 첫 번째 종목은 삼보 모터스였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또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